형 혼자 보면 돼 그거. 그냥 무동이만 막아줘. 하긴 하긴. 아 밀봐 밀봐 밀봐. 나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감자 있으면 감자 까봐. 감자 하나밖에 안 남았어. 나 감자 봐라. 내가 할까? 아니야 형 못 와. 아로. 에즈 울트라기와 인텔이 함께하는 배틀그라운드 멸망전 시즌1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세현이고요. 오늘도 저랑 함께 해줄 두 분이시죠. 김동준, 김지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배틀그라운드 BJ 멸망전 시즌1 2020 시즌 오늘을 시작으로요. 1월화 목요일날 결승이에요. 그렇습니다. 1월화 하고 하루 쉬고 결승전이기 때문에 여기 AB, AC, DC에서 다른 하위 8개 팀이 떨어지고 결승전에는 목요일에 16개 팀이 진출해서 4라운드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상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위 팀에게는 600만원 플러스 크라우드펀딩 여러 발품을 쏴주시면 공식 방송에서 쏴주시면 상금의 70% 1등 팀에 가는 거예요. 와! 성태형. 컨디션 어떤데 오늘? 나 괜찮아. 나쁘지 않아. 다행이다. 64명이 있고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 대결이에요. 자, 사실 네. 코에서 피나요. 그리고 뭐 멸망전 스크림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뭐 잘 놀다 갑니다. 방풀즈, 제수 씨의 뚝심 이런 팀들이 있는데 본 경기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잘해 보자고. 나는 본선 탈락만 아니게 기원한다. 본선 1등으로 가야지. 그리고 각각을 받고 있는 팀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가요. 원이. 와 좋아. 한 분배. 광일의 광일의 하나. 탕탕탕탕탕탕탕. 아. 네 그래도 한 명. 와 그래도 네. 1점 추가. 그렇습니다. 바로 끊어버렸어요. 킬로그 체크해. 광일 죽었고. 누가? 스피 생각보다 이거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었어. 10명 죽었네. 코에서 피나효. 네. 자, 이 팀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방송 보니 김성태랑 같이 가요. 예, 우정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저는 이 팀을 누군지는 모르겠네. 네. 이층째는 거 없고 1층 거. 안 보인다. 할 거만 할 거 없어. 하이드 말고. 그리고 3번 핑도 아 있다. 있다 있다. 방금 돌 방금 돌았어. 나 X될 뻔했어. 나 화면 멈췄다. 밖에 터트려갖고 땡겨서 막아야 된다. 이거 3번 핑 힘 세다잉? 이거 태야 들어가줘? 너 자리? 같이? 내 집 한 명 들어와. 내 집 한 명 들어오고 이거 내가 갈까? 스피가 가. 이거 둘둘 나눠야 돼. 스피가 오고 나중에 아 성태형이가 1번까지 쓸 수 있어. 내가 가? 원 물 빠지거든? 막는 거 잘하니까. 오케이. 물 빠지고 딱 이거 웨이포인트 위아래 그 둘 중에 하나다. 위로 뜨면 완전히 한 바퀴 돌아야 될 수도 있어. 저 12시까지 확인. 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임팔라 중심이에요. 울릉도 엔딩 또 안 나왔어요. 네. 임팔라 가운데 이렇게 되면 사태 선수가 머무르고 있는 저 3층 집이 굉장히 좀 시야 보기가 편하거든요. 네. 임팔라 12시까지 볼 거지 이거. 일단 여기서 한번 보자. 1번에서 원이면서 한번 보고 천천히 하자. 이거 45명이라 자리 충분히 나와. 나 빼드. 그렇지 욕심낼 필요 없어. 야 옆에 줘! 야 한 대 한 마리 한 마리! 저거 날짜리인데. 아, 야 한 마리인데. 그냥 간다 이거. 태호 갔으니까. 그냥 가. 김성태 죽었어요. 단우이에게. 와, 지금 혼자 있다. 단우이에게. 혼자 단우이에게 죽었어요. 킹슬레이어. 예, 진짜 단우리한테. 새로운 킹슬레. 네, 그래서 야 왕자비. 아, 채팅창 또 난리 났겠는데요. 눈 앞에서 코베였어요. 일단 똥간 쪽 비어 있고 바로 앞에 똥간 안 보인다 일단 1번에. 모르는 후방까지 갈게. 내려와도 잡 아니야 왼쪽 있다 왼쪽 있다. 아 이거 던질 수 있을 듯? 3명 거의 3명 네 명 글로 쬐면 진행이 안 돼요. 1번으로 가야 이제 이별인가요? 하지만 벤츠라면 하지만 벤츠라면 기적의 오더 그러면 맛있죠. 네 그죠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또 보여줄 수 있을지 뭘 끓입니까 지금? 네. 살았어
오! 지수랑 여기 수셔 막으면 돼. 야, 오! 서! 지수 보이가 끝났다고 하는 순간 서! 나 연막 없다 지금. 속은 살았고요. 역시 서! 묶여서 끝났다는 말 떨어지기 무섭게 최고의 플레이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게요. 묶여서 끝났다면서. 네. 어, 아니 묶여서 끝났다면서요. 석의 개인기는 예측 불가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묶여서 끝났다면서요. 여기 죽을 것 같다면서요. 네. 근데 그 예측 가는데요? 어 그때 여기서 야 여기서 뭐요? 자 회전을 해야 되는데 자 기적이 오더 아직 도로를 지나가야 돼요. 도로를 지나가야 돼요. 보여주나요? 여기서 잘 지나 벤치 화석이라면 자기장 맞으면서 여기는 잘 지나가는데요? 씨발 바퀴 체력과 1번 꽂는다 직방으로 가자 와 이게 머리 아니야 저기 들어가면은 3층 사페 오토바이 소리 나고 붙인다? 네 그러면 돼요. 얼로 집으로 네 저기 들어가면 안 돼요 저기 집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자 여기 더 들어갑니다 우와 너무 잘 들어왔는데요? 이야 역시 벤치 기가 막힙니다. 물온도 적당해요 지금. 역시 네 잘 끓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시작. 이게 여기 서가 여기야 2번. 내 옆에. 위에 여기 한 이쯤 서가 붙었다 바로 위. 벤치 위. 위 집이야 이거 뭐 내 앞에 여기 쓰레기 동네야. 나 위치야. 집 아니면 위집 같은데 나는. 어 있네 집에 있네 2번 맞아 보였어 하나. 위에 또 붙이는 것 같다. 하나 아닌 것 같아. 나이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어 2번에 하나 더 있어. 걔나 빌몬샷 어디 있었나? 얘가 같은 팀인 것 같아 벤츠야. 이거 빠진다 갑자기. 자 이제 운명의 자기장이거든요 2번이. 자 어느 쪽으로 갑니까? 어느 쪽으로 중간으로 가나요? 아무리 봐도 제트박스 사커한테는 무조건 걸리거든요. 오 중앙으로 가네요. 네 명이었어. 그리고 너 머리 위 2번 아직도 있다 하나? 저거 있는 거 아는데 제 아 이거 씨 한 칸 더 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때문에 진행을 못한다. 맞아. 한 칸 더 위에 있으면 개 죽음이다. 서클 보고. 아 이거 뚝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시체에서. 아 시체가 어디? 막 치고 아니면 내가 윗집에 붙어서 그걸 빼줄게. 형 집 앞에 한 칸 간다 이거. 어. 이거 도로가 써도 되겠다 형 집 쪽에. 아 맞아. 오. 네. 자기장 오. 오 그리고 제스당. 아 제 도로 쪽. 네 제트밥 사커 저 집 뚫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동서,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자기장 변했을 때 제일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맞습니다. 동서남북 네. 창문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대응이 편해요. 오히려 우리가 위로, 조금 풀리긴 했는데. 나 이거 위로 한칸 붙어서 내려갈게요 그냥. 붙었다가 다시 내려갈게요. 아 알았어. 아직 있다. 났다. 옆코에서 피나효 팀은 지금 두 명. 소리 들었다. 벤츠석? 벤츠석? 1킬? 절묘한 진입을 보여주긴 네. 했지만 이후엔 또 가야 벤석? 돼요. 지금 벤입니다. 잡았어. 오. 어 좀 긁었어요 근데. 와! 벤츠! 벤츠! 자 이거 잘 움직여야 돼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진입할 수 그렇죠. 있는 각이 생겼습니다. 석과 지금 벤츠가 가는 길에는 저기 사격각이 나오는 위치는 없거든요. 네. 조금만 가면 돼요. 형 이거 뛸 때 샷각 많이 안 열리거든. 분홍 집만 한 번만 재줄래? 앞에 칸 넘어가 버리게. 네 석이 두 개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알아 툭 쓰라. 알아 이거 쓰고 분홍 집 앞에. 분홍 집? 어 그 2층 집 여기. 2층 집 아, 보이지? 나 이거 앞에 뛸게. 안 쏜다? 나 자기 전에 같이 갈게 이거. 나 연막도 많으니까 연막 쓰면서 갈게. 아, 도로가가 안 튀어나오겠지 지금? 지금 안 튀어나올 것 같은데. 죽었지 뭐 튀어나오면. 안 튀어나온다. 왜냐면 2층 집에 다 째고 있잖아. 형 왼쪽 2층 집을 내가 봐줄게 여기서. 형이 분홍색 봐줘. 뭔 말인지 알겠지 형? 이렇게. 알았어. 근데 어차피 저긴 잠긴다. 너가 말한 그 분홍색 그쪽만 조심하면 될 듯. 그리고 나 자기장이랑 같이 갈게 이거 잠기면서. 오케이. 서가 거기 보고 있고 분홍 집을 봐달래. 분홍 집. 내가 왼쪽 집 보고 있어. 거기 보고 있어. 분홍집만 보면 돼. 됐다 연막 할게. 분홍집 막힌다.
잘 남았다. 일단 이쪽으로 못 나와. 연막 두 개 끝. 하고 싶은데. 집 한 번만 찢어줄래? 노란 집? 앞에 칸 가드레일까지. 아, 아니다, 아니다. 가지 말자 그냥. 못 놀라 그런다. 야, 야 뛰어내렸다. 무너지. 아, 무너지. 낙하했어. 이게 왜 안 죽어? 자, 이제 난점 펼쳐집니다. 와, 벤츠! 벤츠! 더 실루엣 뽑어! 또다시 수류탄! 또다시 수류탄! 같이 들어가요. 던져주면서 끊어내고. 어, 앞을! 어, 쏟다, 쏟다! 아, 벤츠 아, 끝났어요! 예, 예, 놓쳤어요. 뒤에서. 전우승에 쓰러졌거든요, 이제 서기. 뒤통수를 쳤거든요? 네, 서기 네. 해줘야죠, 네. 서기 해줘야 돼요. 수류탄, 각폭! 지금 8% 선수가 있습니다. 멋이 중원디 팀이 그 자리 지키면서 지금 뒤통수 제대로 네. 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밖으로 뒤 못 봐요. 들어가면서 와 석태비. 와 서관아. 그리고 두밥도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밥 어 활약 자, 이어지고. 아 제스나. 어 아 근데 아 두밥이 지금 아 이상 달아났어요. 약간 있다 왼쪽. 아 없네. 좀 쏘면 되겠네. 아 까비. 와 진짜 이게 5팀이냐? 깝깝깝. 이제 세 팀 남았습니다. 자 2컷 남았거든요. 네 16번 팀 멋이 중원지. 네. 멋이 중원지 잘 알고 있어요. 네, 마무리가 됐어. 멋이 중원지. 치킨 가져갑니다. 야. 아니 근데 이거 잡아줄 수 있지 않았나 다누리? 밑에 왼쪽 밑에 눈 마주쳤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딱 착지하자마자 내가 내릴까 말까를 존나 고민했어. 야, 옆에서! 여기서 내렸으면 됐거든. 내릴 수 있어요, 내릴 수. 저거 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착지할 때 내리면 피 조금 까져, 저거. 네. 1라운드 경기 이제 분위기 싸움이 좀 펼쳐졌고 이 선수들 보니까 오늘 굉장히 공격적으로 몰아치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친 자기장이 나오다 보니까 빠르게 네. 들어가다가 원치 않는 곳에서 매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기력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네. 그런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김성태 선수가 그 다시 한번 그 칼을 갈고 이번 산옥 매치는 본인들이 네. 제일 잘하는 전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 산옥에서 네.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산옥에 갈기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갈면 칼이 부러져요. 네. 휘둘러야 되는데. 네. 네. 맨날 갈기만 하나. 예, 그렇죠. 그래서 칼을 맞아 죽고. 굉장히 진짜 잘 갈기는 해요. 이제 한 번만 보여주면 왜냐면 슈퍼플레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죠. 여러 대회에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 치킨까지 가져온 모습을 지금 보여줬잖아요. 스타성 있고 실력 확실한 선수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멸망전에서는 꼭 혼자 이상하게 죽어요. 아 근데 저거 씨만 좀 백업 안 된다. 가는 게 맞나? 산업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하자. 수피야 파이팅 좀 해줘. 파이팅 파이팅. 하늘정원 근처에 하트 논다. 오케이 싸운다는 마인드 딜레워크 조심하. 선수가 가장 애용하는 그런 혼자 랜드마크라서 다른 팀들도 다른 조일 때 탐내는 곳이 많거든요. 네. 좀 넓게 먹는다. 와 부캠이 없네? 아 이미 내린 건가? 내렸어. 부캠 무조건 있어. 없을 수가 없어. 한자로 없다. 그리고 부트캠프? 화끈하게 부트캠프. 네. 한판 붙자. 붙기 위한 준비. 예. 부트캠프는 붙들어가는 거예요. 붙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맛. 야, 일맛. 일맛. 이어서 이맛까지 갈 수 있나요? 깨박이. 깨박이. 이 깨박이. 깨죽. 이 모습을 아요도 아요니님도 예. BJ 아요니도 보고 있을 텐데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안타깝습니다. 가깝다 이거. 가깝다. 들린다. 1번쯤. 이거 나가서 볼만한데 안 나간다. 나도 안 나갈게. 지붕이 가면 볼만한데 안 나간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탐모. 파라다이스 위쪽에 살짝 걸쳐진 2층 집이 있거든요. 그쪽 네. 먹어서 방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벽도 있어서 그쪽에서 연합 방어가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거 저 완전 여기로 붙는 걸 몰라. 이렇게 이거 지금 수이시랑 하이오리티 3번이랑 1번이 수이시. 야, 사 저기 줘. 야, 와, 스피어 왔다 땡겨줘 땡겨줘. 여기 저기 땡겨줘. 이번 쪽 이번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오늘 다 보고 있어. 서플 사운드 이제 막 왔다 이따 이거 왔다. 한 마리 보이는 한 마리 삼뚝. 석희 형 멀리도 돌아간다 애들 내려간다. 나왔어요. 어? 그래서 킹. 걸렸거든요. 예, 심슨 걸렸어요. 심슨 걸렸어요. 장화사의 손가락 걸고 있어요 지금. 잡아야죠. 이거는 무조건 맞다. 아, 예. 와 이제는 김성태 칼을 갈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휘둘렀어요. 시작했어요. 적을 베었습니다. 네 그렇죠. 옆을 보고 있던 심슨을 잡았습니다. 자, 칭찬이 고픈 남자예요. 그렇죠. 네. 보여줘야죠.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그 파워가 올라가는 남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1킬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고요. 얘네 안 온다. 안 그, 오겠지. 더 크게 돌아오겠지. 어 쓸데가 많아. 우리는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돼. 1번 쪽으로. 우리는 이따가 나갈 수만 있으면. 어 창고 쪽에 두 명 보였다 이거. 어디? 4번 핑에 두 명 보였. 이거 나 지붕 위에 올라가도 되냐 벤차? 수이시랑 우뚝이랑 같은 팀이야 이거. 뒤에 수이시 애들 땡긴 거야. 지붕 위에 올라가도 될 것 같긴 해. 아 올라가도 돼 이제. 어. 형이 알아서 판단해. 오케이. 느낌 하면 돼. 탈모르 파티가 은근 잘 들어와가지고 절벽 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자기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냐 남이냐가 그냥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리조트에 얼마나 걸쳤지. 네. 그리고 보통 소음기 큐비유. 자 이거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와! 자 헬로이 재경이 막차를 잡았어요. 네. 이거 킬패슨 거 킬패슨 거. 나이스. 잘했어. 여기 잡았어. 이거 여기 쪽 라인이야. 이쪽 라인. 이번 쪽 라인 싸움 중에네. 야 수피야 나 이거 앞에까지. 아 뭐야? 너 집과 왜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냐? 발도 그 오! 대상태! 아! 이거 지붕에 올라! 한대 킬 역시 내가 쏘았어. 아 또 왜 그? 정리해 아까 우리 세미 잘랐다 애들이잖아. 그 이쪽 땅 올라가. 올라갈까? 파란색 가면 안 돼. 나 올 때 좀 기다려. 하면 외곽에서 봐. 여기 바위 좋더만. 좌쪽으로 들어간 팀들이 있고. 제게 간다. 그 한 마리 있어. 어. 나와서 그 저거 케인스피슨 누구한테? 동규야 동규. 왼쪽 사운드 밑에. 맞아. 나이스 나이스. 제야 제. 어 끝 끝 끝. 맞아 맞아 맞아. 들어간다 이거. 1번으로 가자. 사운드 듣고 갈게 끝까지 그냥. 이거 앞집은 몰라? 3번. 오케이. 있다. 나 드링크 하나도 없다. 1번. 그래. 1번 사운드. 걔네야 걔네야. 올라가면 보일 것 같은데. 어 옥상 올라가면 보이긴 해. 아니 이거 밖으로 하면. 보인다. 두 마리. 아씨. 3번 있다. 안 나온다 이거. 아. 아 잡고 갈까? 아 여기 안 되네. 아 올라갑니까 여기 그냥. 자기장 맞으면 지붕 위로 올라가던가. 그럼 각 다 넣긴 해. 아니 이거 씨. 한 마리 자꾸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마음대로 해라. 아니 이거 너무 아파. 근데 이거 다음 서클 봐야 돼 벤츠야. 이거 1번에 한 스쿼드 있다. 2번 한 스쿼드 있다. 나 이거 앞에 먼저 갈게. 차 있으니까 차 써도 되고 한 명. 아 이거 여기 서울과 배율 없는 거야? 옆으로 깎았다. 옆으로 깎았다 애들. 차 써야겠는데. 한 팀 옆으로 깎았어. 나 앞에까지 한 칸만 붙여볼게 태우야. 차 끌고 오케이? 아 보인다 농산. 이거 어차피 이 서클 가까워.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 코에서 피나요도 잘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진짜 구도가 좀 재밌는데요? 양토리포가 참 멀리 먹긴 했는데 아! 지금 아! 말씀드린 순간 양토리포 네. 아니 말 떨어지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자마자 예. 매서운 팀들이 많이 아니, 남았다고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총알보다 혀가 빨라요. 총알보다 혀가 빨라요. 어 지금 자기장은 좀 정직하게 걸렸어요. 이거 양반 바포 더 드리면 이거 라인 끼고 싸움 구도입니다. 라인 네. 끼고 잘 싸우는 쪽이 앙토리, 구도예요. 앙토리 네. 왼쪽 기절 왼쪽 기절. 나이스. 나 약 좀 먹을게. 커피? 와 뚝 날렸네. 상자가 없다 나. 상자 줄게. 나 빵빵돌 숲이 나도 벤츠 하나도 없다. 벤츠도 이렇게 나르네요. 어디 거 있나? 아 뛰었다 뛰어. 나무로 하나 뛰었다 야. 한번 당겨. 당기자. 나무 회색 나무 핑.
뛴다. 랩핑 쪽 좀 있어? 우측편 봐야 돼. 우측편 4번. 주소 하나. 우측 돌았다. 깎았다. 빅빅빅 여기 깎았어. 아웃서클. 아웃서클에 도 있다. 그러면 한 발 빼는 게 낫지 않나요? 꼭대기 올린다 그냥. 괜히 맞는 거구나. 그렇죠. 한 발 물러나는 게 낫지 않나요? 물러나. 와 손티비. 석. 야. 잠깐만 우측으로 갈게 나 이거. 자 그리고 3레벨 헬멧 끼고 스윗이 옵니다. 잠깐 먹을게 그냥. 나 여기 남아 있는 거. 그렇지. 가지고 좀 빨리 발사. 와, 빠뽀가 되네요. 자! 와! 이야, 무너졌어요. 코에서 피나요. 야, 코피. 그다음 센터 쪽에서 화이트. 그리고 양토리포에게 협공을 맞은 거죠? 잠깐만, 지금 스윗 쪽에. 1번. 자, 그럼 차기장 그냥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벤츠 선수가 끼고 있는 바위 너머로는 이제 못 넘어간다는 그 확신이 섰으니까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석디비 이걸 해 줘야 돼요. 자, 석. 와! 아니, 오늘 석. 야. 석 양으로요. 석자우 이후에 또 네. 개왕권을 쓴 것처럼 전투력 상승? 그렇습니다. 저 선수 와, 돌아왔는데요? 예. 빠뽀? 빠뽀 좀 맞았어요? 와, 와, 저... 아니 뭐 다 잡아요. 저 선수 손목 아픈 선수가 안 나요? 왼쪽 빠져 수피야. 왼쪽 빠져야 돼 수피가. 형 앞에 돌 먹을게. 그 왼쪽 능선 살짝 먹어도 돼. 3번에 하나, 3번에 하나. 그리고 하나 몰라. 그것만 찾으면 돼. 이거 내 앞에 어디 업데이트 있을 것 같은데. 수피야 살짝 능선 껴도 돼 거기. 3위층으로 봐도 되는데. 그 앞 능선. 네가 왼쪽 아, 여기 바로 앞에서 나무로 얘가 깎을 수도 있어. 아 오케이. 이번 경기 잡아낸다면 1위까지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리는데요. 점자기장은 모두에게 약간은 공평한 것 같은데 저지대라서 네. 약간 양공과 도토리 무기엔 약간 부담스러운 위치긴 해요. 네. 이거 빠뽀가 이미 확실히 낮잖아요. 벤츠와 석이 오른쪽으로 같이 돌면서 도토리 무기 압박하면은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스킬. 예, 네, 이걸. 마실 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도토리 묵은? 네. 네. 일단은 연막탄 깔면서 최대한 네. 상대의 사격 그 시야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막탄 끝 라인을 네. 이용하면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겠다. 공격적으로 양번! 그래서! 자! 도토리 묵! 자, 도토리 묵이 샷으로 양번! 찍어 수피가! 수피가 해줬어요. 도토리 묵 석티비! 1대1! 1대1! 수피! 수피냐! 도토리 묵! 수피냐? 도토리 묵이냐? 심리전! 자 위에서 스피 린씨 코에서 피나요! 수피! 체력 보죠 체력! 체력 거의 멈추고 거의 없었어요. 거의 바닥이었어요. 2인가 3인가? 우와 대박 완전 초대박 12킬 우승! 수피가 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야 수피가 님 4킬이에요 혼자 혈전이었어요. 네. 와 이 코피 팀 어 잘했다. 나이스 와 지는 줄 알았어 마지막에. 어 잘했다 잘했다. 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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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야, 저 새끼 1, 2라운드 둘 다 뒤져. 아, 근데 이번에는 아, 아니, 이번에는 나 욕하면 받아 될게. 이번엔 내가 못 해 인정.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잘했다. 잘했다. 아, 여기 가까 막가 존나 여기 올라가면 다 보이는데 여기 올라가면. 궁금해하는 치는 거라니까. 아, 제발 가지 마. 괜히 또 갔다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계속 아이 치고 있는데 궁금해하면 죽는 거야. 하지 말자요. 배웠잖아. 진짜 아... 보이는 거 존나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냥. 아 새끼 여기 있었구나. 나 여기 보는 줄 알았어. 이거 벤츠랑 수피가 지붕이 올라갈 좀 말려주지 벤츠야. 아니면 거기 지붕이는 약간 좀 못 빠진다 말을 해주던가. 좀 아쉬웠다. 날 걸 올 거야. 내가 볼게. 없는데? 없는 나랑 나는 거 없어. 없는데? 안 온다. 그러면 한 명 1번 가서 고정차 끌고 와. 자격증 있습니다. 아직 도망가고. 자 그냥 중심을 잡혔고요. 여기서는 뭐 민둥산으로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포친키 차고집 먹고 플레이하는 그런 유연한 움직임 필요한 자기장이 됐죠. 4배 남아. 4배 필요. 수직 남아. 수직 필요. 응. 대탄 필요 앞자리 줄. 병원 맛이 없어. 자기장 줄어듭니다. 어느 쪽으로 가나요? 아 중심 쪽으로 갔어요. 잠깐. 포친키 중심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초밥집 두 채 있는 그 위치를 또 누가 찌르고 들어갈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쪽에 대한 미니밭을 거의 다 통제할 수 있겠네요. 네. 야 이거 맨츠? 자 라이딩 샷을 한번 쾌하게 한번 쏴봤어요. 아니야? 내 바로 앞에 사람? 하긴 지나가고 있네.
얘네 칼자 노선 두 대랑 카이더 빠. 지금 3번 소리. 방금 빠졌어. 밀밭으로 달리는 중. 두 대. 밀밭들이 시집까지 가는 거 확인해야겠는데. 쭉 따라가. 나 따라가. 그냥 다 따라가. 다 따라가. 보면서가 일단 이 판에 한팀 나온다.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정면에. 근데 나 우리 시집이 판도 안 간다. 아 시계는 아예 안 간다. 판이랑 그 개 찍는 선 쪽으로 간다. 타이모르 팀 결국 들어갔어요. 네. 여기는 벤츠 차량 타고 지금 들어갑니다. 남쪽으로 가고 자, 있거든요. 그렇죠. 이 숲 12집을 예. 노려야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각이 워낙 좀 올라가는데 네. 지금 벤츠 선수가 정확히 짚어내고 있죠. 12집 쪽으로 지금 바로 가는 방향. 네. 아, 이 플레이. 오우야. 보이는 거 없다 계속. 따누리. 능선 넘어 조심해. 어, 지금 나무와 싸우고 있고요. 네, 자 방향 바꾸고 있습니다. 네. 나무와 싸움 못 이깁니다. 네. 네. 판자도 없나 이거? 준비야 여기서 우리 쪽 돌아가는 거 막아봐봐. 아 서봐봐 거기서. 오케이 오케이 서서 볼게. 자 어떻게 걸리나요 자기장. 어디로 가나요? 아래쪽으로 걸리면 딱 세 팀이 이득 봅니다. 일단 포칭키가 얼마나 걸리느냐가. 포칭 오! 야 절반 정도씩 걸렸는데요. 네, 이러면은 이런 4집을 뚫는 판단이 네. 베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4집에서 빠져나가는 인원들 그리고 또 총소리 체크를 했을 때 뚫어갈 수 있어야 네. 되고요. 아 이게 한 나이스. 난리 났네 지금. 3번. 야 이제 원바꾸기 잘 가야 돼. 나 이거 1번 올라갈게. 1번 올라갈게. 아 올라가. 그리고 나 사냥 가면 돼. 따라 올래? 아 오케이 걸로 갈게. 1번. 반응이 어디야? 아 사냥이래. 사진 사진. 채우리 맞아. 네. 어, 벤츠가 어, 벤츠. 어 네. 벤츠가 스윗을.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4집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전개에 나가는 벤츠 선수 특유의 오더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고요. 네, 네 자기장 바뀝니다. 네. 도전하는 팀이 있을 거예요. 양쪽은 안 보. 벤츠는 계속 사주기 연막 뿌려져 있거든요. 자, 살리는 판단. 자, 어 남쪽으로 가네요. 이거거든요. 자, 어... 양토리포 팀이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쨌든 민둥산 일자 라인에서 내려오는 인원들을 다 처리를 하고 힘으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캔 면상 업보꽃을 밀어야 되는 네. 그런 수순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더 올라와봐. 여기 팀지 어떻게 웨이포인트에 저기 거 단스 거도 스윗이네. 스윗 우리 심스는. 지금 몇 팀이야? 최대한 막다 갈게. 여기 지금 싸우고 있다. 이번 팀 계속. 나이스. 남수한테 칸찬 하나. 자 벤츠가 슬슬 올라가는 그래. 모습을 보이더니 이렇게. 자 심지 끊어내고 여기 소리 듣고 네. 알고 있었어요. 이거 저지대만 잘 공략하면 도로 쪽만 잘 쓸어버리면 캬! 이거 한 번 더 치킨 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더 진짜 기가 막히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 아 이거 치킨 각이에요. 자기장 중심부 쪽으로. 와, 열렸습니다. 판 깔렸어요. 자, 지금 열렸고. 자, 이 상황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뒤쪽에 김성태 선수는 집 지키고 있거든요. 네, 김성태 네, 이동해야죠. 예, 이제. 야 내가 팔각 좀 먹어줄까? 팔각 벤츠야. 좀 먹어. 팔각 좀 먹어요. 내가 벤츠 팔각 좀 먹어줄게. 차 살리고 팔각 먹어야 된다. 아, 오케이 확인. 수피야 우탄 몇 발 있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다 죽으면 안 되고 이동하다 죽으면 안 되고 아니면 팔각정에 그냥 넣어놓는 방법도 지금 맞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레이더 역할을 네, 벤츠가 오더를 해야 돼요. 팔각정 네. 들어와서 오지 오는 마! 것만 가만 있어! 네, 네. 오는 것만 봐줘. 이거 2번 끝나고 있어 오른쪽. 어, 형 혼자 보면 돼 그거. 그냥 무동해만 막아줘. 확인 확인. 아 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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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밀바 확인해. 나도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감자 있으면 감자 까봐. 감자 하나밖에 안 남았어. 나 감자 봐라! 내가 할까? 아니야, 형 보다. 자, 안쪽 상황 정리가 됐고. 자, 그리고 지금 외곽 쪽을 계속 정리해요. 네. 이게 포인트거든요. 맞습니다. 기켈 면상 팀이 외곽 쪽을 편하게 정리하면서 킬 포인트를 우걱우걱 먹었습니다. 네.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벤츠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는. 남은 선수들이 우뚝 그리고 던져주 차에 누워 있어요. 자 드론 선수 끊어내야 되는 자, 이 우뚝의 존재를 우뚝의 존재를 혹시 알고 있겠죠? 네 아직 그 심슨 팀이 정리 안 된 것 때문에 아, 네.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네 저 어느 쪽에 누워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는 있거든요. 아, 알고 아, 알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거 차 타고 내가 내려 아니 알고 있죠? 아 첫 TV가 차 타고 어그로를 끝나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우뚝을 정리하겠다. 맞습니다.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킬로그가 올라오면
오뚜기 속은 건데? 네. 오! 오! 좋아요. 야. 이런 어그로 플레이도 지금 합이 좋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거 석형 빨리 저 앞에 붙어야 돼. 빨리 저 앞 능선에 붙어갖고 여기 봐야 돼, 1번. 4번 저거 근데 좀 대놓고 있어. 한 명 한 명 보인 거. 아, 내가 잡은 건데 저거. 100%네, 야. 이거 나 어떻게 해줘, 벤츠야. 그거 계속 막고 올라와, 막고 그냥. 수비야, 여기 투척 다 챙기고 와. 술탄 많을 거야, 이거. 자냐, 저. 수류탄 하나에 화약병 3개 남았잖아. 이거 꼭대기 한 명 고정해줘야 돼. 성태형이랑 수피가. 김성태 선수 한 2분 정도 격리가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나에게 정이고 아, 격리가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격리가 끝났는데 가야 되는데. 오와와와 기절.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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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그렇죠.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 네. 자 이제 거리 두기가 좁혀졌습니다. 네 칼을 휘두를 때예요 이제. 네. 나 원래 서브파이터인데 가볼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위에 먹고 싶거든. 위에 칸 그냥. 나도. 이거 술탄 한 병 까고 씨발 밀자 이거. 위에 한 칸만. 나 같이 밀자. 땡겨봐 뒤에. 나 한 병 나 땡길게 기다려. 나 감자 쪽 깐다 이거. 자 날라왔어. 아 땡기지마 이거. 그냥 자리 유지하자 이거. 술탄 날라온다. 응. 이따 싸우자. 원바 끼고 아니, 가야 되면 밀자. 궁금하네요. 네 자 기캔면 상팀과 맞승부가 기다리고 오! 있습니다. 뒤에서. 술탄 제대로 들어갔죠? 네. 체력 지금 서로 빠진 상황이고요. 둘. 자 전열 정비를 해야 될 타이밍. 오여기도. 자 서로 날카로워요. 네. 어? 이거 박프로가. 잠깐만요. 네. 박프로가 이거. 박프로가 지금 고춧가루. 박프로가 살금살금 움직이는데 일단 그쪽을 수피가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네. 생존 구라서 지금 바짝 긴장해요. 네. 뒤에서 능선 쪽을 보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인서클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그냥 빡 때리는 그런 구도가 네, 나오면. 네. 벤츠 선수가 아까 전에 논바 쪽에 줌을 기울일 때 한 명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마크맨이 네. 한 명 있어야 돼요. 네. 그 상황에서 4대 3 구도가 되는데 이걸 노릴 수가 있을지. 네.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거? 토커 선수 노려봤고 자 점자기장 박프로 선수가 지금 변수입니다. 네. 자 김성태는 오른쪽으로 도는 날개의 움직임을 네. 계속해서 파악하는 윙맨이 되었고요. 네. 자 다음 자기장 점자기장이에요. 박프로가 진입했습니다. 프론트 들어왔고 진입했어요. 인서클 네. 했어요. 예. 마크맨이 한 명 필요한 상황에서 그렇죠. 수적인 결승이 일어나게 수피가. 되는데 근데 이거 이거 기절이라고 하면 예 그렇죠. 알고 있어도 정리를 못했으면 지금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지금 마크맨 역할을 수피 선수가 해주는 거고 수피가 보내요. 김성태 선수는 윙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아 씨발 오 이거 예. 박프로 6킬 혼자 자 김성태 네, 여기서는 대기 중 잣소리. 아직 오더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잣소리. 자 침착하게 자 벤츠 선수의 목소리가 굉장히 침착해요. 벤츠 네. 세상 나른하게 오더합니다. 정확하게 네. 네. 김성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윙맨이 움직이고 예 김성태가 중심이 될 수 있을지. 4대 4대 1 같다. 박프로 하나랑 완벽히 완벽히 파악하고 있어요. 정확히 3번에 엎드리는 것 같다. 박프로 저거 하나 그리고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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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고 생각하지 않냐. 야 위에 꼭대기 보인다 움직이는 거. 자 이거 차에 타는 건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미끼 이거 대갈 박수 좀 우리가 북쪽으로 좀 넓게 해야 되는데 이거 박프로 하나 때문에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그렇죠. 애매하다니까요 계속. 애기야, 자 이거 기캔도 네. 이거 여기서부터 단규전이니까 카운팅만 잘하자. 카운팅만 위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거 해야 돼. 밑에 왼쪽 끝에 보너스 하나 있어야 돼. 나 보는 중이야. 그럼 여기 벼락까지 떨어지는 수준 한 방에 이게 끝나면은 콜 확실하게 해줘. 자 어쨌든 네, 점자기장 주도권은 저 내 왼쪽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제 연막 던집니다. 연막 던집니다. 자 벼락까지 떨어지는 수준 한 방에 주도해요. 자 연막 던집니다. 길 뚫는 거예요. 길 만드는 거예요. 형이 도킹 플레이 자, 던져요. 자 벼락까지 떨어지는 수류탄 한 방. 예. 나무에 맞았어요. 그렇죠. 상대방 쪽을 지금 보면서 노리고 있는 모습. 잠깐만요. 여기서 큰일 뻔했죠? 자 그리고 박프로가 뭘 하나요?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 박프로가 뭘 하나요! 아 제 잡으러 가요! 박프로! 수피! 수피! 알았어요! 마크맨! 마크맨! 박프로! 수피! 수피! 마크맨! 수피! 근데! 정면에서 벤츠 기절! 자 정면에서 벤츠 기절! 자 벼락까지 떨어지는 김성태의 수류탄! 김성태가 좀 올려줍니까? 와! 김성태! 수류탄! 여기서 끝에 있는 애들 내려온다. 나무 하나 더! 없지 나무 하나 더 다시 한 나무 터치했다
그 바로 뒤. 여기. 엎드려 있어. 꼴대기에. 나 나무 먹게. 나 나무대기 있네. 나무대기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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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반전 해야 돼. 세 번 해야 돼. 세 번 해야 돼. 우와! 코에서 피네요. 김성태 마무리가 남았고 이번 경기에서 치킨 가려갑니다. 잘했다. 완전 난다. 좋아 좋아. 아주 깔끔한 빌드, 아주 완벽한 합, 아주 완벽한 포지셔닝. 너무 깔끔했다 우리 팀. 나 총성 치봤는데 끝까지 내가 뒤만 지켰어. 내가 끝까지 뒤만. 잘했어요. 덕분에 뒤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형 수비하면 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수비보다 샴페인 더 좋은데 나 끝까지 팀원 믿으면서 끝까지 팀원 잠갔다. 아 했어 오빠, 잘했어 오빠. 오케이. 코독. 싸워 무조건 싸워. 어. 네 맵이 좁아서 워낙 그런 그 공격력 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진 교전력을 가진 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거 3번에서 강 많이 열릴 거야 이런데. 지금 그냥 짐 막고 있어봐. 나 이거 그냥 여기 벙커에 엎드려갖고 똥간에 엎드려서 이거 위에 거 오는 거 보고 있을게 그냥 능선이. 아... 어디 보는데 벤치야 니가? 에 여기 저기 있다. 아이씨 1번. 아 이 새끼들 땡겨온다. 좆됐다. 나 일단 빼고 가줄게. 빼고 와봐. 빼고 와봐. 이 새끼들 내려간다. 웨이포인트로. 내 앞으로 올 수도 있다 이거. 아 예. 확인했어. 나 이제 내 핑 안 본다. 나 지금 떨어가는데. 앞에 있다. 지금 핑. 자 여기서 능선 위쪽으로 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팀과의 대결? 자, 오늘 대세인 어. 코에서 피나요와 자! 반짝드려요! 자 빠르게 헬프! 대추 좀 보고 위치 바꿔요. 이 전투 승리하는 네. 쪽이 확실히 유리한 곳을 잡을 그렇죠. 수 있거든요? 와! 오늘 속 감각적인 플레이. 석태비 최원석 날카로운 샷. 어 지금 피 계속 피는 게 눈에 띄었거든요. 네. 지금 무슨 선수 시절을 보는 것 같은데요, 석. 그렇죠. 아니 그리고 다른 쪽도 봐요. 예. 다른 쪽도 봐요. 배추와서 오늘 반응 속도 네. 굉장히 네. 빠르고요. 카라킨의 어떤 교양이죠. 앞을 쐈으면 뒤도 봐라. 네. 네. 그렇죠. 네 군데를 다 봐라. 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치 다 봐라. 그렇습니다. 동선하고 네. 다 봐야죠. 그렇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와 이것도 수피가. 그 딱 돌선이 위에서 반응 조심하고 돌 사이에 대가리 차면 내밀고 있다 이 새끼. 어 나만 때리고 이 새끼들이 뒤에 내가 봐주고 있어. 기다겠다 저기 다리다 저기 푸시하자 푸시하자 이거 정리하자. 어 가줄게. 너둘 남돌 팀이야 이거. 돌대에서 살려고 있는 거 모르지. 젤드 다른 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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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다른 팀 위에. 아 뭐야 왼쪽 어 나만 지랄 이렇게 한 팀 더. 아 김성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예. 석이 와 와 석이 나네요. 네 지금 화면에 세 명만 잡혔어요. 아, 지금 핑이 보인다. 이거 바꿔하자 아, 내려가자. 세 명만 잡 웃었죠. 지금 웃었죠. 네. 아 왜냐면 그래도 뒤쪽에서 잠깐만요. 예. 어 지금 어 지금 벤치 어 지금 다른 팀도 지금 개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의 대세는 이게... 꺾어야 네. 점수를 가져올 수 있고 역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네. 코에서 피나요는요. 저기를 빠르게 정리하고 아래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네. 아래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뭔데? 계속해 죽고 이러면서 네, 말렸어요. 시간이 좀 끌리면서 벤츠도 죽었거든요. 네, 석수 돌 남았습니다. 아, 오늘 킬수 좀 많이 하셔서 그래요. 어, 자기가 한 번 더 올렸는데.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으면 전혀 다른 그림이었을 텐데. 자, 이제 돌이 나고 오, 쓰러져요. 석수 죽었어요. 아, 이거는 석, 힘들겠네요. 네, 수피밖에 네,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네. 네, 석 확 킬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력으로 봤을 때 수피 선수 여성 노캠 BJ 중에서 이제 거의 네. 뭐 1티어로 네. 평가하는 뭐 푸린 월메 선수와 비견될 정도로 엄청난 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거기 잘 처박혀서 상자 먹다가 원 다 치고 나가 바로 뒤로. 그게 나을 것 같아. 내가 구상 좀 먹고 왔다 쌈수 쌈수. 아 엎드려 있어. 너 대가리 보여 그거. 지금 부근에 있습니다. 네, 어, 네, 네, 자비스 선수가 네. 받고 네. 자, 뭐 점착 폭탄이라도 궁금하네요. 띠띠띠리리리 하면서 없나요? 점착 폭탄 챙겨. 뭐 없나요? 어디요? 가만히 있어봐.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슈피! 슈피 플레이! 아 슈퍼 플레이! 자 녹게! 와! 슈피! 와! 슈피! 슈퍼 플레이! 저 깜짝 놀랐네. 인상적입니다. 오늘 캐수가 엄청나거든요. 더 올린다고? 와 이걸 잡아요? 아까 살짝 비쳤는데? 네. 이야 사실 정점인데요? 두 명이 푸시한 상황에서 좀 어려웠을 건데 지금 네. 자기장 맞고 있어도 구급 상자가 아홉 개니까 버틸 수 네. 있는 여유가 있어요. 어, 그리고 구자명 옵니다. 구자명까지 잡으면 구자명. 수피 레전드? 야 너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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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수피
새끼야. 더 도움을 쏘지. 저기 있는데 앞으로 붙으면 안 돼 절대. 그래 도움을 쏘지.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지금 은근 알로하 선수가 잘 베이스 캠프를 잘 먹어 놔서 여기서 간단하게 버텨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예. 와 저거 기절시켰어. 아예 다른 구도였는데. 어? 자, 자 올라오는 폭내 폭내. 어 지금 삼각 구도로 싸웁니다. 순간적으로 네, 삼각 구도로 싸워요 서로. 생존아. 네. 자 3대 1로. 아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자기장. 아 마무리 마무리. 자 어 눈길도? 눈길 자기장 못 버티지 않나 이거? 자 그러면 네. 3대 3. 자 이제 세명 남았고요. 두 팀 간의 대결입니다. 어 눈길 살았나요? 터치 가능? 터치 가능? 터치 가능한가요? 오오 돼요. 가능 됐어요. 됐어요. 가능 가능. 생존한 클래스. 자 19초 18초 여유는 아직 있습니다. 야 생존한과 자 이거 그러면 아까 전에 자 박보를 와 저거 기절시켰으면 와 아예 날랐는데 아예 날랐는데 네. 날개가 잘랐는데 예, 체력 거의 바닥이거든요. 예 지금 만약에 박프로 방풀즈 예 생존한 클래스와 방풀즈 자 알루아 아직 남아 있거든요. 만약에 방풀즈가 우승한다면 저기서 살아서 우승하는 거예요. 네. 와 알루아세요. 와 잡아내요. 방풀즈 기가 막히게 빨리! 알로하! 알로하! 마무리! 끝났습니다! 방풀즈! 킬링스프링까지! 위에서 끊어내면 쓰는 담고 방풀즈가 이번 경기 가져왔어! 여보세요? 오늘 벤츠! 벤츠! 저희가 그 우여곡절 너무 많았어요. 많아요. 그 모래 주머니를 차고 네.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제가 오. 발전을 했나 봅니다. 그럼 오늘 1등 공신은 팀원 중에 모래 주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다. 오늘 소피 선수는 이 슈퍼 플레이를 보여주면 진짜 잘하던데요? 아, 왜 이렇게 잘해요? 주인공은 소피가 아닐까? 왜? 네. 진짜 하사였거든요. 자 그럼 오늘 석티비 선수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저희 팀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아 저는 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전까지의 스크린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경기력을 네. 보여준 거에 아주 만족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김성태 선수에게 할 말이 있나요? 나는 무죄다. 예, 그리고 오늘 신동 선수가요.